잉크 교체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갑을 꼭 끼시고요. 잉크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장갑은 꼭 끼시고. 자, 먼저 교체하시려고 하는 배관에 그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. 잡아주는 뭉치를 먼저 딱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잉크팩에 들어가 있는 바늘 부분을 평행하게 맞춰주시면 그대로 쏙 빠지게 됩니다. 약간의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는 부분은 휴지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. 그러고 나서 잉크팩을 교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새 잉크팩을 다시 홈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고, 바늘을 잉크팩 홈에 맞춰서 다시 꾹 껴주십니다. 굳이 별도로 바늘을 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. 돌리시다가 배관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플라스틱 뭉침만 잡으시고 껴주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처음에 잡아줬던 배관 잡아주는 그 뭉치를 열어주시면 잉크 교체는 완료됩니다.